이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해경왕이 있었다.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당시 청와대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렸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해경왕이라뇨. 해적왕도 아니고. 그 해경왕이라는 분이 청와대 지침 무시하고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해경의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소위 압박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여부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기사입니다.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A 행정관과 저 수사정보국장이 만나고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해당 수사 담당 윤 국장은 3개월 뒤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현재 남해경찰 해경청장이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경왕이 김병민 대변인님. 네. 해경왕이 있다. 그러면 뭐 군대왕, 해경왕 또뭐 있습니까? 금감원 왕, 뭐 은행왕. 뭐 딱히 정말로 해경왕. 아, 너무 좀 근데 설마. 청와대 행정관 한명 때문에 군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그 행정관을 찾아갔다는 기사 뉴스 기억나지 않으세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춰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제목이 청와대 행정관 해경청장 말안 듣자 수사국장 찾아가 감당할 수 있겠냐며 압박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무슨 대사 내용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산업부 장관의 그 월성원 전 수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 죽을래? 이런 표현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죽을래 과장 이런 내용들이 또 기사화됐던 기억들도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련의 사건 어느 것 하나가 터져 나와서 우구심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계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정말로 압박을 가했고 그 압박이 못 이겨서 발표를 하고 나중에 승진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승진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씻어낼 수 없는 국기문란 그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중요한데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 한명한 명에 대한 그 인권 문제를 철저하게 묻어놨기 때문에 그 진실의 순간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해경왕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해경왕이 있었든 해경왕 할아버지가 있었든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분명한 건 국민을 향한 구조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규명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가 2년 전에는 북한이 이걸 화장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더니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프로젝트다라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자 피살 공무원의 아내가 김어준 씨를 향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니겠는가? 아내는 김어준 그 입다 물라. 2년 전 김어준 북한이 남편을 아주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 참았다. 여태껏 취재 요청한 적 없어. 그입 다물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입 다물라.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